자, 하백요 시그마. A1이 뭐라 그랬어? 3.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이렇게 보면 돼. 1부터 1, 2, 3, 4에서 몇개 집어넣는 거니? 10개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시그마는 일단 잘 모르겠으면 펼쳐보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몇개 있겠니? 또 10개 있겠지. 하나 할 때마다 A1 빼기 1, A2 빼기 1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마10이야. 그게 이제 오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 이거 하나는 내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네. 되겠죠? 자, 이 친구 마찬가지야. 자, 1부터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니? A2.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A1이지? 그럼 마이너스는,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좀 너네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은 일단 A2부터 A 어디까지 가겠어? 에이, 10까지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A 뭐가 되겠어? 2, 마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어? 마이너스 2A, 9까지 이렇게 가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건 계산해보죠, 그냥. 해보면, 이건 몇개 있어? 마이너스 2A1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얘는 3인 거 알잖아.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써볼게 그냥. 저 마이너스 A1이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쭉 가서 마이너스 A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분리하자. 마이너스 A1,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마이너스 A1 이렇게. 그치? 두 개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A1 얘는 뭘로 바꾸고 얘로 바꾸고 그럼 얼마야? 마 3.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가 A1 더하기 뭐? A2 이렇게 되겠어요? 쭉 가서 어디까지 되는 거야? A9까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 친구 플러스 뭐가 돼? A10 됐나요? 이게 얼마라고요? 10이라고. 또 넘어가. 뭐가 되겠어? 1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이해돼? 안된것 같은데, 지금? 됐어? 그럼 봐봐. A1부터 A10까지가 뭐라 그랬어? 15. 그러면, 얘를 내가 뭐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니? 15에서 누구를 뺀 거야? A10을 뺀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자리에 얘를 뭐할수 있어?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뭐? 15. 마마 플러스니까, 플러스 2A 뭐? 10.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13. 넘어가니까 뭐가 돼? 28이 되겠네. 그래서 A10은 뭐가 된다? 14.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열 AN, BN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A1부터 A10까지, 그쵸? 그 다음에 B1부터 B10까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선생님은 A1부터 A10을 갖다가 A라고 해볼게. 됐죠? 그 다음에 B1부터 B10을 갖다가 뭐라고 할게? B라고 할게. 되니?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 A 더하기 B가 얼마? 7 이렇게 되겠네. 이거 누구 구하라는 거죠? A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B 더하기 1이 아니고 10. 이게 뭐라고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뭐라고? 6. A 얼마? 14. 끝. 자, 이 친구 1부터 10까지잖아. 그치? 근데 이건 뭐지? 그냥 뭐지 할거 없이 그냥 쭉 늘어봐 한번. 그러면 A1. 그쵸? A1부터 A 어디까지란 얘기야? 뭐 A2, 뭐 A3 쭉 해서 A 어디까지? 8까지. 그럼 1이잖아. 그러면 A 뭐부터? 3부터 A8을 지나서 A9, A 어디까지? 10까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8이고 이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A1 더하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알겠지? 이만큼이 얼마라는 거죠? 8이라는 거잖아. 맞지? 아니, A1부터 A10이니까. 나 8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거는 A3부터 A8까지. 얘는 얼마라는 거지? 2라는 얘기지. 그쵸? 10이니까. 이만큼 전체가 10이니까. 전체가 10이잖아. 그쵸? 전체가 10인데, 빨간색 이만큼의 8이면, 얘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A 뭐부터? A 3부터. A 어디까지? 8까지. 엥? 시그마 이렇게 K일 때, 그쵸? 2분의 n, n 플러스 1. 맞죠? 기억나죠? 1부터일 때, 여기 중요해. 1부터일 때, 여기 있는 친구가 2분의 얘가 이렇게 날라오고 얘보다 1큰 거, 이렇게. 알겠지? K제곱일 때는 6분의 마찬가지로 N이 날라오고 걔보다 1큰 거, 그 다음에 두개 뭐한 거? 더한 거. 2N 플러스 1. 이렇게. 예를 들면, 시그마. K가 1부터 8. 이렇게 돼 있어. 6분의. 얘 날라오고, 1큰 거, 두개 더한 거, 이렇게. 이 얘기할? 얘 날라오고, 1큰 거, 두개 더한 거, 이렇게. 됐지? 응. 세제곱일 때는, 얘가 K일 때가 이거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에 뭐라고? 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 세제곱은 얼마냐,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제곱을 먼저 해야겠지? 얘 떼면 되는 거야, 그냥. 2분의 뭐가 된다고? 5 곱하기 6. 답,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봅시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고, 아, 뭐냐, 이거. 와, 너무 예쁘다. 그냥 이렇게 생겼대. 알겠지? 그러면은, 아, 뭐야, 이거, 진짜. 내가 뭘 알겠냐고 물어봤는데. 저렇게 예쁘게 생겼다. 저희 일단은 얘들한테 넣어보자, 그러면 그냥. 모르겠으니까. 어? 자, 여기 1 넣어봐. 1이면 뭐가 돼? 2요. 2분의. 그치? 1렙톤이 너무, 그러면은, 1은 괜찮은데, 막 4, 5 넣으면 너무 뭐 하겠어? 짜증나. 커지겠지? 그럼 짜증나겠지? 아이, 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은, 얘하고 얘가 뭔가 이렇게 섞어야 되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섞으려면은 얘하고 얘가 뭐 해야 돼? 같아요. 근데 같지가 않아. 어쩌려나. 욕할 뻔했어. 자, 어쨌든.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 얘를, 자, 봐봐. 얘를 1부터 내가 맞춰줄 거야. 뭘로? 1부터 맞춰준다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런 얘기다. 여기 2부터 들어가지. 2부터. 그러면은 K2집어넣으면 뭐가 2가 되지. 내가 얘를 하나씩 낮추려면, 잘 들어보세요. 낮추려면, 이렇게 낮추려면, 원래 K였던 친구가 누가 돼야 되냐? K 플러스 1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되겠지. 맞아요? 이해돼요? 되냐, 안 되냐? 그러면은 K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 K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야. 당연히 여기다도 뭐 집어넣어야 돼? K 플러스 1. 거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한번. 역시 너희들은 똑똑해. 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여기가 뭘로 바뀐다고? K 플러스 1.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1 집어넣으면 2 나올 거 아니야.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도 당연히 K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2K 빼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는 17이지. 얘는 18이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만 딱 떼내면, 8만? 딱 떼내면, 여기 7개? 오케이. 완벽하죠. 미팅 주소. 8명이니까 한명 찍히는 거지. 야, 너 빠져. 이렇게. 알겠지? 너는 안 돼. 그러면 누구만 빠지면 돼? 8만 빠지면 되겠지. 거기다 8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9분의. 9분의 응.
너무 크다. 그냥 집어넣어. 그냥 8 세제곱 더하기 뭐라고? 16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럼 이거 더하기 하고요. 그 나머지 섞자. 섞으면 K가 누구부터? 1부터 어디까지? 7. 7까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너 K 플러스 1 너도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 그럼 K 플러스 뭐가 되겠어? 네. 1분의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어? K 세제곱 더하기 2K인데 빼기 2K이죠? 네. 없어지죠? 네. 플러스 3이죠? 네. 그럼 뭐가 되는 거니? K 세제곱 플러스 뭐가 돼? 3 이렇게 돼야 되겠네. 1 아니에요? 어, 1, 1. 이렇게 되겠네.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됐어? 네. 아니, 얘니까 얘, 얘. 어, 얘로 하는 게 아니니까. 됐지? 네. 그러면, 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K,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부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됐지? 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네, 이렇게는. 네. 되겠어요? 없어, 이게 없어지지? 그치,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만이 이렇게 곱할 때 플러스 1이 나오겠지. 됐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친구 더하기 시그마 이게 이거잖아, 그치? 네. 시그마 이거니까 K 제곱이네. 그럼 K 제곱 어떻게 와? 6분의. 6분의. 니 5고, 5고 1 하나, 5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거, 15 이렇게 오고. 네. 마이너스 2분의. 니 5고, 1 큰 거 5고. 됐어? 네. 그 다음 플러스 얼마? 7. 그러면, 얘네, 계산한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약분? 네.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뭐 별거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산만 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추가시켰어. 알겠니?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 근데 선생님은 추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일단은 하나 더 많은 쪽 빼는 게 조금 더 대갈박 굴리기가 좀 편하겠죠? 없는 거 하나 받는 거보다 차라리 있는 애 하나 차에 내보내는 게 낫겠지. 네. 어. 선생님은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자, 요 3, 4번 두 문제만 더 할게요. 이거 뭐, 여기 간단합니다. 보니까 예제가 조금 어렵고 유제는 좀 쉬워. 선생님 보니까. 어. 여기 보면, 그냥 집어넣자. 1부터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3. 뭐부터? 제곱. 그 다음에 4 제곱. 땡땡땡. 어디까지? 10. 12 제곱까지야. 그치? 네. 자, 1부터니까 뭐가 되겠어? 1 제곱, 2 제곱, 3 제곱. 어디까지? 10 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오케이. 바리바리, 오케이. 무시. 그쵸? 네. 그러면 여기는 누구 남아? 11제곱, 12제곱. 11, 121, 12, 144. 됐지? 네. 여기는 빼기 1, 빼기 4니까 빼기 뭐? 5.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5 빠지는 거잖아. 그치? 네. 260, 1번 다. 와. 자, 다음. 4번 문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라고? 3. 그럼 우리는 AN을 뭐라고 볼 수 있냐? 3에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AN에 뭐라고 얘들아? 제곱. 이거 뭐라는 얘기야? 제곱.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9N 제곱. 마이너스 4, 3, 12N 더하기 뭐? 4 이렇게 되겠네. 네. 오케이? 네. 자, 9 곱하기 자 하시고 몇 분에? 6분에 너? 너? 이렇게 빼기 12 곱하기 2분에 7 곱하기 8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47에 28 계산하면 정답. 알겠지? 계산하면 답이 95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열심히 좀 합시다. 지금 알겠지? 네.